게임도 알고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타워를 할 시간이죠. 자, your team must be made up of only martial artist characters. 자, 무술가로만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타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사실 실버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캐릭터들이 있으니 먼저 일단은 게다가 무술가도 많아요. 엄청 많아서 자 이렇게 트라이브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 들어갑니다. 방금 전 거는 두 방만에 갈 줄은 몰랐네요. 네, 첫 번째 판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판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판 완료했습니다. 자, 네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Dampening. Power generates at a slower rate. 자, Dampening은 약간 약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Power generates at a slower rate. 기력이 좀 느린 속도, 좀 더 느린 속도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좀 오래 걸렸네요. 자, 네 번째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85개를 얻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 판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조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면요. 바로, 연예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못 넘었습니다. 류캉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판 들어갑니다. 얼라리 버그인가요?
자, 일곱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버그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판 끝났습니다. 아, 두 번째 판이란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상태 이상이 걸렸죠? Injured. One of your special attacks is disabled. 자, 당신의 특수 기종 하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부상을 당해서 그렇죠? 네, 여덟 번째 판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 판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10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 판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판 끝났습니다. 우! 자, use Liu Kang's skills to help you win the fight. 자, 리우 캉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이 리우 캉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 승리를 할수 있게 그 보탬이 되는 그런 보탬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우 캉 기술을 써서 그 승리를 하는 그 전투를 승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아군을 선택할 수가 있네요. 제가 아군이 별로 없어서 아무나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군이 별로 필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일부러 기다려볼까요? 네, 일부러 기다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열 현상 때문에 일부러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럼 일단은 챌린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군을 사용하는 지금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군 공격 들어갔죠? 역시나 똑같은 엑스레이입니다. 자, 아군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늘 보상도 받았고요. 승리했습니다. 자, 열 번째 끝났고요. 남은 두 판은 켄시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켄시, 저거 밸런스 켄시는 특수부대라서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엘더갓이랑 지배, 그리고 제덱 중에 제일 공격력이 높은 로닝 켄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11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재판 모두 끝났습니다. 자, 12번 재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Off balance.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ndom tagging. 자, 당신은 무방비 상태에서 걸렸기 때문에 방심을 했죠? 방심을 한 상태에서 잡혔기 때문에 균형이 나간 상태로 돼 있고요. 자, 균형이 나간 상태 이상이죠? 그 균형이 나갔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교체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2번 재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12번 재판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네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카드팩을 얻었는데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지난번에는 골드 전이를 줬는데, 엑스, 시원이 뽑고요. 잭스가 나왔네요. 네. 뭐별 필요 없는 카드였지만 그래도 다 융합해서 돈좀 얻은 거 빼고는 자, 네 번째 타워까지 완료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마지막 타워, 다섯 번째 타워 할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